오이 안녕하세요, 배우 김사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스트 비비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저희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영화는요. 저는 이 영화가 사실 너무 궁금해요. 이게 반전이 있다고 다들 스포는 하지 않으셨지만 반전이 있다, 반전이 있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보기 전에도 많이 하고 사실 영화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돼서 저는 지금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금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비비님께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 영화인데 저는 사실 요런 장에서 좀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걱정이 되는데 오늘 또 한번 의지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기대는 돼요. 네, 아, 예고편 보면 더 기대될 거예요. 네,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고! 오래된 건가 봐. 예고편이 영상이 그지? Esther. 표정이. 심상치 않아. Something's happening to cause Esther to feel this way.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Esther. We need to know what we're dealing with. Trouble does have a way of finding her. What kind of trouble? Oh. 비밀이 뭘까? My name is Dr. Baraba. I'm calling from the CERN Institute. I don't understand. How can they have no record of her being there? There has to be some explanation. The orphanage has never heard of her. 뭐야 이거 귀신 씬인 거야 뭐야? Oh. 오늘 혼자 하실래요?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저 비밀이 뭔지? 저 에스터한테 비밀이 뭘까? 궁금해요. 아, 영혼이 1g도 없어서 지금. 영혼이 예고편만 봤는데 나는 거의 반을 못 볼 것 같아. 제가 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손을 꼭 붙잡고 같이 영화를 보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장르 좀 약한 편이라. 네네. 그러면 제가 손 꼭 잡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영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고고. 오이. 안 받아줘서 저렇게 죽이는 거야 지금, 그치? 찌른 거지?
맥스 어떡해. 봤어 맥스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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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저는요 지금 담이 왔어요. 하도 힘을 주고 봐가지고 사이님이 저를 너무 손을 잡아가지고 여기가 빨개졌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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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손도 자국이 났어. 아 죄송해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 너무 이러고 봤어. 괜찮습니다. 살이 파고드는 것 같았지만 괜찮았어요. 일단 여기 이 영화에서 단연 1등은 에스터. 정말 이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이거 찍었을 당시에 한국 나이로 13살, 그 당시 미국 나이로 12살? 와. 그러니까 되게 어린 나이죠? 그러니까 잠깐 2008년도에 개봉한 2009년. 2009년도. 2009년도에 개봉한 영화니까 그럼 지금 성인이 된 거죠? 와, 어떻게 13살짜리 아이가 이런 연기를 하지? 아니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하잖아요. 처음엔 분명히 누가 봐도 9살, 10살의 소녀의 모습이었는데 뒷부분에서는 정말 나왔어. 정말 그냥 조금 어려 보이고 동안인 키 작은 좀 왜소한 배우를 찾아서 어린 역할을 시킨 줄 알았는데 이때가 13살에 이런 연기를 하다니 와 존경스럽다 정말. 그쵸. 그것도 한국 나이로 13살이니까 더 어렸겠지. 미국 나이로 12살. 와 진짜 너무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일단 스토리는 무조건 와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그 천사의 비밀 그 비밀과 반전이 여기 숨어 있었던 거 같아. 왜 말을 못해. 이거였어? 이거 뭐 아니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거 같아. 나는 그것도 너무 소름 끼쳤어. 이제 엄마는 대충 알고 있는데 엄마한테 선물 준다면서 그 장미 어떤 의미인지 알았잖아. 그러니까 아니, 알고 있으니까 그걸 꺾어놨어. 정말 소름 끼칠 것 같아. 정말 아 진짜 근데 그 아무도 정말 믿어주지 안 믿어주지. 그 어린애에 그걸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게 큰 무기였던 거야. 내 말이 누가 그 안에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해를 할 수 없으니 가할 수 없으니 지금 거기서 천 사람들한테 천사인 척하고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천사의 비밀이구나. 난 정말 그 대니얼 그 산소호흡기 떼려고 그것도 너무 소름 끼쳤어. 내 말이 아니 일단 그 수녀님 망치로 찍을 때부터 일단 대박이었어. 이거 일단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제가 저희가 말을 잘 못해서 약간 맞아.
계속 약간 이런 느낌? 어, 근데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온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최고의 반전, 정말 최고의 영화,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스릴러 그래요?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아니, 조금, 예, 잔인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 나오는데, 일단 스릴러와 반전은, 어, 생각지도 못했어. 어, 있어요, 있어요. 느낌 있어요. 이게 정말 심상치가 않았어. 그 맞아. 표정 싹 굳을 때 있잖아. 처음 전화 가서 인사했는데 어떤 여자애가 막 놀리잖아. 그때 표정 싹 굳는데 아 배우고 싶다. 어. 아 진짜 그런 가격은 정말 그 눈빛은 배우고 싶은 눈빛이었어. 어 정말. 와 대단했어요. 아 근데 전 정말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도요. 진짜 와 정말 이제 사실 이런 장르 좋아하진 않지만 비비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봤는데 일단 영화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별점 대충 얼마? 저는 또 이렇게 좀 세세하게 나눠보면 4.68? 너무 세세하게 나눴나요? 아 근데 후한데 오늘 엄청 후한데요? 아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아 진짜? 네, 네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아니 저도 사실 영화 너무 재밌고 하는데 혼자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뭐 연출, 뭐 시나리오, 연기 뭐 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런 영화 장르 조금 점수 짜게 맞아요 엄청 짜게 주시잖아요. 4.2 오 그래도 높아. 오 진짜 근데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계속 그 반전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영화를 보고 났는데도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일단 너무 힘들긴 했지만 오늘 그래도 좋은 네. 영화 이제 소개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모르는 이런 재밌는 영화가 있으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래된 영화인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재밌었거든요. 어 진짜 그 오래된 영화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의 연출력이 너무 좋았어요. 네. 저희가 잘 모르는 뭐 오래된 영화든 최신 영화든 재밌는 거 있으면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보면서 이렇게 격한 리액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많은 추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리뷰도 많이 달아주세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또 다 온 거 아니야? 나 지금 어깨를 못 움직여. 말을 못하잖아. 다음 이 시간에